퀴즈! 깨비 퀴즈! 지금은 깨비 퀴즈 시청 시간입니다. 수도꼭지는 뜨거워요. 토토? 토토, 자기 전에 목욕해야지. 네, 토토는 목욕하는 거 좋아해요. 오, 그래? 우리 아들 정말 깔끔한데? 깔끔? 네. 토토, 물 다 받았어. 이제 옷 벗자. 엄마, 토토 혼자서 옷 벗을 수 있어요. 어머, 우리 아들 다 컸네? 토토는 형이니까. 자, 들어가자. 네. 재밌다. 엄마, 토토는 물놀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 그럼 엄마 잠깐 부엌에 있을 테니까 놀고 있으렴. 네, 슝, 슝. 녀석. 참, 토토. 네. 수도꼭지는 만지지 않기. 네. 꾸꾸야, 소리 내봐. 꾸꾸대. 꾸꾸 목욕할래? 풍덩. 어? 비누가 묻었네. 어, 눈 따갑지. 토토가 씻어줄게. 아하, 시원하다. 시원하지, 꾸꾸. 아, 아, 뜨거워. 아, 엄마. 어머, 토토. 아, 세상에, 왜 그러니? 아, 아파요. 어디? 어, 이런, 손이 빨갛잖아. 수도꼭지를 만진 거니? 엄마가 손 댔지 말랬는데 일단 찬물에 손부터 담그자. 우와! 아! 토토, 무슨 일인가요? 손이 아파요. 저런, 손을 어쩌다 다쳤나요? 엄마가 수도꼭지 만지지 말랬는데 만졌어요. 아, 손을 대었군요. 수도꼭지는 보통 뜨거운 물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해요. 피부가 뜨거운 것에 대어 화상을 입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 엄마야! 보세요, 보기도 흉하죠? 게다가 정말 많이 아플 거예요. 많이 아파요? 그럼요. 그럼 수도꼭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수도꼭지를 들면 차가운 물, 따뜻한 물을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여기 파란색 쪽으로 수도꼭지를 돌리면 차가운 물이, 차가운 물, 빨간색 쪽으로 수도꼭지를 돌리면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따뜻한 물. 이쪽으로 좀 더 돌리면 더 따뜻한 물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나오는 쪽 수도꼭지를 만지면 절대 안 돼요. 뜨거우니까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어, 네. 정수기도 수도꼭지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빨간색 표시가 있는 수도꼭지 쪽은 항상 조심해요. 네, 조심해요. 엄마, 엄마, 이제 괜찮아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친구들도 수도꼭지 만질 때 조심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잠깐 끝인 줄 알았지? 좋아요 꾹,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 지금 당장 검색창에서 깨비 퀴즈를 검색해 주세요.